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비화가 있지 않습니까? 청산가리 사건. 네. 예. 이게 뭐냐 하면은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데 솔직히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후락이 독약을 가지고 가요. 캡슐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가져가는데 또 이후락 같은 경우엔 더 심했던 게 뭐냐. 그 전에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밀사로 파견이 돼서 박정희를 만났는데 황태성은 박정희 형, 대통령 형의 친구였어요. 네. 예. 박상희 씨의 친구였죠. 예. 네. 그래서 황태성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따르던 사람이어서 좌익 분자였는데 예. 예. 북으로 갔죠. 예,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보냈어. 밀사로. 네. 그때도 밀사로 보냈는데 그 관계가 좀 있었으니까 또 보냈던 거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밀사로 보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바로 이제 없애버렸죠. 생각을 해보면은 김일성이 황태성을 박정희에게 보냈다는 건 뭔가 잘해보려는 의도였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거를 옛날부터 이제 특사를 파견하면 그 특사는 살려서 보내는 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그러는 게 예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냅다 체포해서 네, 죽이니까 사자의 목을 치는 거는 전쟁하자는 네. 그런 이건 얘기죠.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김일성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후락이 자기가 이제 특사로 가는데 황태석에 대한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란 고민을 했는데 갔더니 굉장히 환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준비를 하고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북에서 보낸 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여버렸고 우리가 밀사를 파견했는데 환대를 받았습니다.